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신체 훈련입니다. 전에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공간을 이렇게 왔습니다. 단점은 여기가 공간이 많이 울려가지고 제 목소리가 웅웅 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걸음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신체 훈련 중 하나인데, 자,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이시죠? 우리가 걸을 때 목적 없이 걷지는 않잖아요. 그쵸? 쉽게 말해, 뭐, 배고플 때, 심지어 뭐, 화장실 갈 때,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걸음걸이가 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뭐 아니면 뭐 다다다다닥 뛰어가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연기에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걷냐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원래 평소 보통 사람들이 걷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어떻게 보이나요? 좀 약간 힘없어 보이고 좀 구부정하고 좀 흔적흔적거리고 뭔가 되게 내추럴하게 보이지만 뭐라 그럴까 좀 되게 건성해 보인다? 좀 힘없어 보인다? 힘없어 보인다. 그쵸? 힘없어 보이죠? 네, 맞아요. 그치만 이게 보통 많이 생각 없이 걷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히 연기할 때 생각 없이 걷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 힘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빠듯하게 바뀌어지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려면 이런 자세에서 허리를 세우고 턱도 당기고 어깨 한번 돌리고 이 등쪽 있죠? 광배근을 탁 힘주고 날개 축지를 탁 힘준다는 거예요. 딱 그 상태에서 걷는 거죠. 어때 보이나요? 좀 아까 전과는 되게 비교가 되죠. 좀 에너지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믿음이 간다? 뭐 그런 게 좀 보이죠. 좀 우선 자세부터 다르니까 사람마다 달라 보인다는 거는 확실히 팩트입니다. 자,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 좀 약간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좀 강할 거예요. 예, 맞아요. 자, 여기에서 해결할 부분이 뭐냐? 자, 우선 뼈대는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계속, 자, 힘만 빼는 거예요. 어깨 힘만 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나요? 아까 전과 또 달라 보이죠? 자, 요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많이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부분 걸을 때 또는 뭐 팔자 걸음 뭐 질질질질질질 이렇게 걷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왜? 되게 뭐 캐릭터면 이해를 가겠어요. 캐릭터를 연기한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기초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기초부터 그걸 만들어 놔야지 쓰잘데기 없이 뭐 이런 거 습관 되려면은, 습관을 만들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냐? 자, 뒤꿈치부터 앞꿈치, 뒤꿈치부터 앞꿈치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걸 연습을 해요. 자,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어요. 자, 정확하게 일직선 뒤로 뒤로 갈 때 똑같이. 그러면은 반대로 가겠죠? 앞꿈치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그쵸? 자, 그 상태에서 걷는 거예요. 아까 그 응용, 세 번째 응용한 걸로. 자, 어떻게 보이나요? 아까 전과 더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맨몸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자, 추천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아, 말을 안 했구나. 우선은 스쿼트, 푸시업, 코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우선 스쿼트. 난 진짜 스쿼트 힘들다. 난 못하겠다.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기의 힘은, 에너지는 하체에서 나오거든요. 뭐 간혹 뭐 연기할 때 뿌리가 있어야 된다. 뭐냐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뭐 등등등 있어. 그런 말 들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활동하다 보면. 그래서 하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뭐 하체 운동하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기초로 한다고 가정해 알려드릴게요. 자, 뒤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를 나 편하게 앉았다 일어섰다 이거만 할게요. 이게 뭐 운동 계열에서는 시티드 스쿼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엉덩이가 다 닿았잖아요. 끝까지 여기서 1cm에서 2cm 정도 띄울게요.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됐다, 의자를 뒤에 펴고 진짜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거 10번 곱하기 5세트 운동하는 걸 추천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은 푸시업인데, 푸시업은 핸드폰을 들고 있어. 푸시업은 푸시업만 검색만 해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푸시업은 좀 다를 거예요. 우선은 되게 천천히 할 거예요. 푸시업. 그러면서 뭐 쉽게 말해 카운터를 세는 거죠. 1, 2, 3, 4 또는 뭐 8카운트까지 이렇게 가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천천히 하신다 하는 분들은 4카운트로 하는 걸 추천할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를 만들고요. 2, 3, 4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거를 10번 곱하기 5세트 하는 걸 추천할게요. 왜 이걸 하냐?
내가 어떻게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지 천천히 하면서 세포 하나하나 근육, 섬유, 근섬유질 뭐 등등등등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하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쿼트도 똑같아요. 그것도 되게 천천히 하는 거를 추천할게요. 우선 스쿼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왜? 저항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두 번째, 내가 어떻게 근육을 쓰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다음 코어는 맨발이라면 팔꿈치 진짜 아파요. 거짓말 안 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요가 매트는 침대에서는 또는 가벼운 당뇨에서는 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국민의 코어 운동 뭐가 있을까요? 플랭크. 좋아요. 플랭크에다가 이거를 그냥 플랭크 하면 재미없죠. 플랭크 자세를 검색하면 다 나와요. 굳이 제가 설명 안 할게요. 플랭크 한 다음에 여기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앞에 놓고 읽어요. 뭐 가나다라 마마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고 우와 하면은 배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서 자기의 본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시죠? 그게 진짜 목소리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하는 걸 추천하고요. 자, 두 번째는 V형 코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다리 들어서 코어 잡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다리 들어서 이렇게 똑바로 세운 다음에 책을 펴요. 그러면서 똑같이 읽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뭐 저쪽 하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읽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힘이 들어와서 굳이 신경 안 써도 내가 어떻게 발성하고 있는지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발생됩니다. 자, 요거 두 번째 거 하는 걸 추천하고요. 세 번째는 할로우 바디 홀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줄여서 뭐 할로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좋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맨바닥에 하면은 보다 아프다. 그러니까 요가 매트는 당연히 깔아서 해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편하게 입어요. 편하게 입고 최대한 다리를 들고 그리고 이 척축을 최대한 바닥에 딱 일치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요. 그 다음 내려요. 고개 들고 딱 전 책을 또 펴요. 어쭈쭈쭈쭈쭈 하고 가나다라 마마사 하고 쭈쭈쭈쭈쭈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코어 중에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또 난이도가 나눠지는데 우선은 못하는 사람들은 우선 다리 이 정도만 들고 탁 하고 하는 거 하고 보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한이 정도 펴고 읽고 그다음에 뭐나 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할로우 바디 홀드는 뭐 줄여서 할로우라 할게요. 할로우는 자, 이 상태에서
이건데 우리는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팔은 생략을 하고 최대한 이렇게 해서 읽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이 정도로 영상을 충격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간략한 신체 훈련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이걸 다한 번씩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굳이 말안 해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자, 나자, 나자!